안녕하십니까. 밤행이론목입니다. 오늘 저희 산딸기밭에 물을 주러 왔습니다. 날씨가 가물어 산딸기밭에 분수호스를 설치하여 물을 주고 있습니다. 분수호스는 한 고랑 건너서 두 고랑마다 이렇게 주면은 양쪽으로 물이 분산돼서 멀리 갈수 있습니다. 산딸기 지금 막 꽃을 맺어서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작년까지 이 고래에다가 제초 매트 부직포를 깔았었는데 풀이 너무 많이 뚫고 올라와서 감당이 되지 않아서 올해는 매트를 제거하고 경운기로 노트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제초 지금 물 주고 나서 땅이 어느 정도 마르면 경운기 로타리로 가운데 들어가서 풀을 제거해야 될것 같습니다. 산딸기는 지금 꽃이 피어서 6월 초부터 6월 말까지 한달 가까이 수확하면 됩니다.